될 사람은 30%에 된다고! 오늘 이제 마비노기가 프리 시즌이 끝났어요. 토크. 프리 때 또 늘어나는 건 뭐 괜찮아요.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이제 한번 우리 한 패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천곰 마비 이벤트. 이거 옛날에도 써먹었던 그 카피라이트 아닌가요? 천곰 마비. 하늘은 높고 마비하기는 딱 좋은 계절. 9월 6일부터 야 10월 11일까지 한 달 정도 하네요. 하늘이 높고 푸르른 지금은 마비노기 하기에 딱 좋은 때. 이 좋은 시기에 에린을 방문하는 밀레이션을 위해 준비했어요. 캘린더. 뭔가 많다. 넥슨 캐시 확실한 행보 있고요. 주말에 참고할 출석 이벤트는 계속 있고 수리비 50% 할인이랑 그림자 미션 아니요 두 배는 계속 있네. 세공 랭크업 확률 두 배. 특별 계좌 5% 증가. 높은 건지 모르겠어. 추석 기념 온타임 증가. 뭐가 또 있네요. 길이는 땡땡땡을 맞아라. 매일매일 출석 체크 이벤트. 자 이벤트 기간에 마비노기에 접속해주세요. 에린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출석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포인트 상자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또 나왔네요. 네 일단 이제 이벤트에서 이 그 접속 시간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그냥 행사가 됐어. 그냥 여러분 즐기세요. 그냥 하나의 보너스로 즐기십시오. 한 시간만 경과하면 20포인트니까 한 시간까지만 한 시간만 마비노기 하고 나가면 되겠네. 그 정도면 딱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접속 이벤트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출석 체크 포인트 상점 획득 가능 아이템은 뭐죠? 자 보호의 불개조. 보호 부개조. 이거 나도 해야겠다. 이거 나도 부개정들 결핵까지 되네. 보호 불개란 부개는 받아야겠네요. 이거는 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거는 가발들 여행용 트렁크? 이게 좋은 건가? 모르겠고요. 저는 이번에 노리는 거 이겁니다. 보호 볼게. 다음 건 뭐죠? 누적 출석 포인트 560을 달성하면은 의상을 준다고? 이거 예쁜데 이거? 어텀 브리즈.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근데 560포인트면은 28일? 야, 28일이라고? 아니 그러면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돼 거의 지금 보니까. 이 말이 됩니까? 1, 2, 한 달 정도 다지만 일주일 빠지면 안 되고 일주일. 이거 뭐 출강 듣는 것도 아니고 결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 의상 아마 싼 값에 팔릴 겁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자 부스트 이벤트 수리비 파격 할인 50% 할인 그림자 미션 경험치 2배. 새우잡이 하기 딱 좋네요. 주말 부스트 때는 뭐가 있죠? 세공 랭크업이랑 특계 5% 인챈트만 마음에 든다. 특계랑 세공은 그렇게 쓸만 없어 보여. 길 잃은 거대 땡땡을 막아라. 이거는 아직 보상이 뭔지 안 나왔으니까요. 잡아야 되나 봐요. 또 필드 보스 이런 거? 자 온타임 이벤트 이번에도 왔죠. 넥슨 캐시 확실한 행보. 30분 이상 접속한 밀레시안 중 1000명을 추첨하여 넥슨 캐시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6시부터 10시까지 30분 이상. 추석 기념 이거는 또 추석 때 또 키트 팔겠지? 이때 또 접속하면 뭘 준다네요. 노블레스 디에티 박스. 노블레스 디에티가 뭐지? 디에티?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디에티 박스 1200원. 1200원인데 벨테이 미션 크리스탈이 나오고 일단 무조건 나오고 옷이 나오나? 날개도 나오네. 날개 약간 정령 빌라인데 이게 10억이에요? 몽상가의 구름 침대. 구름 침대 마음에 든다. 이거 이쁘다. 이건 좀 이쁜데. 일상 모드 전투 모드. 와 날개를 펼쳐. 대박. 이제는 하다못해 마비노기 의장 게임. 날개에도 모션을 줍니다. 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와우. 일상 모드 전투 모드. 이 뭐야? 움직여. 왜 안 움직이죠? 날개가 10억인 이유는 영상 모션을 확인해보라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날개 같아 보이는데. 퍼덕거려. 야 진작에 이거 퍼덕거리는 게 진짜 이제서야 나오네. 야 팔라린 날개 이신화 날개 반신화 날개 이런 거 날개 퍼덕거리지도 않대 이만. 나는 항상 마비노기를 하면서 정말 갖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 중에 바로 큰 게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유저들은 데미지가 1도 안 오르는 날개에다가 10억을 씁니다.
마비노기 돈으로요. 10억이면 현돈으로 얼마지? 1000만, 1억, 10억, 100만 원 맞는데? 130만 원인데 그럼 10억이면은? 공지사항. 아, 이벤트. 도장 받기는 하루에 한 번 누를 수 있다. 아, 누르는 거야 이것도? 어딨어 도장이. 누적 시 다음날 오전 7시 이후 진행. 아, 하루에 1시간 접속할 때 700포인트 획득 가능하다. 이것도 여기다 친절하게 또 설명을 쌓았네요. 보호의 붉은 개조석 하나랑 전해폭 하나 이렇게 살 수 있겠네. 700포인트라면은. 와, 더 많이 있네. 뭐야 이게? 뭐야, 방금 전에 봤던 거가 더 많이 있네. 노블레스 디에티. 약간 저 오버워치에서 메르시 닮았고. 이건 의상인가 그냥? 아, 100% 강화 성공. 이거 뭐야? 골드 헤일로. 화이트 헤일로. 와, 헤일로들 나오는가 봐. 여기 뭐가 있네. 염색 의상 파트 확장. 오, 이제 엄청 세세해졌구나, 진짜. 와, 이젠 더 세세해졌구나. 한 번에 뭉텅이로 하는 게 아니네. F파트라는 게 이런 거였어? 아, 수박나무님 저한테 그 저 이걸 살 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저도 원래 안 지를까 생각하다가 마비노의 시크릿 파티 찬스 쓰겠습니다. 네 개 살 수 있어. 야, 될 놈은 하나 가져도 된다. 네 개 건다. 첫 번째 갑니다. 가라. 초록색 프리즘 박스. 두 번째 간다. 가자. 오! 파진이 나왔는데, 아이씨. 오. 세 번째, 가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뭐 나왔어? 오. 와. 마지막 하나, 가자! 와. 심각하다, 심각해. 5,000원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어? 30%! 30%! 될 사람은 30%에 된다고!